밤 10시경에 길이 넓어요. 왕복 8차로네요. 중앙분리 펜스도 있고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10시 반 정도 됐네요. 오른쪽에 파출소가 있네요. 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오, 놀랬어. 와, 큰일 날 뻔했어. 후방 영상. 저 오른쪽 파출소, 네, 누가 뛰고? 가다가? 누가 쫓아가는데? 호루라기 불면서 가, 호루라기. 예, 뭔가요? 이게 파출소예요. 파출소에 조사받던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예, 도망가고, 옆에 경찰관들이 이제 쫓아와요. 예. 근데 저렇게, 와, 불법차 속도 좀만 빨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예. 야, 지금 몇 메타인가요? 한 20m가 채안 되겠네요. 불박차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니까 이걸 피할 수 있었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사고 나서 불박차는 잘못 있을까요? 예전에 비슷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낮이에요. 낮에 지구대인가 파출소인가 외국인이 뭔가 자기가 피해 입은 게 있다고 신고하러 갔어요. 신고하러 갔다가 근데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그래서 잠깐 앉아 있으라 했는데, 누군가한테 통화하더니 갑자기 팍 도망가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전화했더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야, 너 불법 체류자잖아. 너 거기 파출소 왜 가서? 빨리 도망가! 그리고 그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뭐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또 연루된 게 있대요. 그러니까 막 뚫기는 거예요. 그때도 길이 한 왕복 한 8차로 정도 되는 데인데 화단을 넘어서 막 뛰어나왔어요. 경찰관이 막 쫓아오고요. 아, 불방사 빵 부딪혔어요. 근데 경찰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도망간 건 도망간 거고, 사고는 사고, 별개입니다. 차대 사람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다친 거는, 네, 불박차가 책임지세요.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저기 들이받아, 만약에 들이받아서, 네, 사망했으면은, 파출소 도망간 건 도망간 거고, 차대 사람 사고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왕복 8차로 무단횡단일 때 밤에 예전에는 과실 40% 받는데요. 무단횡단자. 지금 50%죠. 근데 그거는 멀리서 보일 때예요. 지금은 이거 불박차한테 잘못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지금 불박차 속도가 얼마 안 돼서 피할 수 있었죠. 이거 파출소에서 이렇게 뛰쳐나오는 거. 예. 지금 운이 무진장 좋았던 겁니다. 저 사람 뛰어가다가요. 또 중앙선보에서 넘어졌다 또 일어나 또 도망갔대요. 결국은 잡혔겠죠. 예. 제발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무단횡단하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거 사망사고 되면 블박차 운전자는 아이고 트라우마 그리고 또 경찰에서 사망사고 당신 처벌받아야 돼. 뭐 그러면서 내 네, 검찰까지 넘어가고 법원까지 가고 무죄 다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거 기억나세요? 외국인 도망간 거요? 여기는 왕복 8차로가 아니라 왕복 10차로네요. 예, 이렇게 넓은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겠습니다. 화단도 있어요. 그런데, 와, 으아, 다시 여기서 나오네요. 화단에서, 여기. 예, 처음에는 안 보이죠? 이때쯤 보이겠죠? 하나, 둘, 꽝. 예. 아이고. 예. 이 사고를 경찰이 교통사고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피해자는 불법 체류자였으며 한국말을 하지 못해 통역사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처음 사고 났던 그 당시 119가 출동했지만 가벼운 찰과상만 보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경찰이 통역사를 대동해서 조사하는 중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단서 나오진 않았지만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아이고 척추골절? 아이고 경찰에서 어느 지구대에 있었던 이거는 별개로
무단횡단한 사람이 차에 치였으므로 사람이 다친 사건이다. 보험 처리하고 그리고 블박사한테 과실 여부? 벌점과 범칙 무관한다는 거죠. 예. 보험 처리하지 않으면 경찰 쪽에서 보험사에 접수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허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저거 불법차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전혀 없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런 사고를 경찰은 별개라고 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건 그냥 무단횡단 사고라는 거예요. 이거 고라니보다 더 빨라요. 예. 네. 이렇게 뛰어나오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만약에 저 사람 죽었으면은 그러면은 사망사고에 대해서 재판받으라고요? 그건 아니라 싶죠? 불법차한테 잘못 없어야 되겠죠? 근데 막상 사망사고 일어나면은 그러면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다, 이건 무단횡단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님비가 지원되면은 언제쯤 보였겠느냐 할 때 여기서 요거는 잘 안 보이죠. 저 나무에 가려서요. 화단에 가려서. 그러면 보일 때 실제 눈에 보일 때는 이때쯤이겠죠. 이때 눈에 들어오겠죠. 그로부터 하나, 둘, 예. 처음 현실적으로 여기 A필러가 있으니까요. 네. A필러. 내가 회전할 때는 이렇게 봐야 되지만 그냥 똑바로 갈 때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A필러를 감안했을 때 저건 제가 만약에 이 사건을 맡았다. 그리고 이분이 운전자분이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이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저한테 이 사건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 저는 이거 안경 블랙박스 끼고 딱 4시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 그 달려드는 사람과 블박차의 거리가 몇 메타냐. 그리고 60도로 해서 블박차 50으로 가고 있었다는데 60에서 빗길이면 20% 감속하면 돼. 48이면 되잖아요. 그럼 블박차 속도 얼마냐. 48로 빗길에 48로 갔을 때 정지거리가 몇 미터냐.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래서 경찰에서는 차대 사람 사고기 때문에 차가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제가 무혐의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검찰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법원에서는 무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네, 분석할 거는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나중에 법원에 가서 하면 네, 우선 늦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